안녕하십니까. 자,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4월 10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 4월 둘째 주에 제주 경마가 끝났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조철과 함께 하셨던 우리 전국의 팬 여러분들께서는 시원하게 상한가 두 개 또 지져 먹고 기분 좋게 오늘 돌아왔습니다. 오늘 총 12개 경주 중에서 적중으로 나온 경주는 6개 경주가 나왔죠. 1경주, 4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 1, 4, 6, 8, 10, 11. 자, 그 중에 고무적인 것은 승부처를 4개를 잡아가지고 메인 승부 3개 중에서 2개 갖다 꽂았고 A급 승부 2개 중에서 하나는 받치기, 하나는 또 주력 한방 기분 좋게 꽂았습니다. 오늘 뭐 나머지 적중은 적중 결과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오늘 상한가 때린 거 2개만 말씀을 좀 드리면, 제주 6경주였죠. 메인 승부 한번 가자. 8번 백두고을에 7번 아라강자. 37.8배. 한 방이었습니다. 메인 한 방. 더욱이 요거는 제가 어제 그제 수요일 프레시 라이브, 가장 빠른 금요 예상 조철의 예상 방송 라이브였죠. 오픈 공개 방송이었습니다. 6경주 승부처 그대로 제가 메인 승부로 끌고 가면서 8번 7번 쌍복 한방 주력 한방으로 37.8배 복승식 22.6배 나왔죠. 수요 프레시 라이브 보시기만 했어도 이거는 한구라 그냥 갖다 때려 먹은 겁니다. 현장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사셨나봐요. 제가 8번 7번 이 사전 인기도를 보고는 적어도 복승식 한 35배에서 40배 봤습니다. 야, 꽤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22.6배. 이 7번만 아라강자가 아예 안 팔렸던 마필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기분 좋게 메인 승부 한방 지져 먹었고, 후반부 또 1경주 A급 승부 8번 1400리를 대가리 놓고 한구라 찍어 먹는다 그랬죠. 제가 분명히 수요일 프레시 라이브도 그렇고 어제 조철 징검다리에서도 그렇고 이 3번마 제천대성이 대길이로 팔리는데 현장에서 아예 꺾고 갈 수도 있다. 완전히 꺾고 갔죠. 역시나 대길이로 빵꾸가 났는데 살그마니 안 팔린 아나짜리. 자, 바로 4번마 원동파워였습니다. 자, 한영민이 쌍복식 8번 4번 시원하게 또 A급 완짱으로 예측권 10장 갖다 꽂으면서 12.1배짜리 시원하게 상한가 또 한방 갖다 꽂아 먹었죠. 자, 나머지 A급 나머지 메인에서는 받치기로 들어와서 좀 아쉬움이 남았지만은 그래도 뭐 3복승으로 걸쳐 있었고 8번 장백기상을 또 쌍승식 대가리 복승식 대가리로 가면서 받치기였지만 쌍복식 34.4배 12.3배가 나왔습니다. 9경주 메인 승부도 4경주 A급 승부도 비록 받치기였습니다만은 대길이를 꺾고 뭐 한 7배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오늘 제주 경마 지난주에 이어서 멋지게 상한가 또 두 개 꽂아 먹고 여러분들께 기쁨을 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조철의 제주 경마가 다시 또 상승세를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멋지게 갖다 꽂아 먹었죠, 몇 개. 금주에도 역시 이제 제주 경마 4월 둘째 주 코를 잘 뚫었는데 이제 오늘 토요 경마도 멋지게 또 한번 달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 오늘 금요 경마 하면서 뭐
다음 주 경마가 어떻게 되느니 뭐 하느니 이런 소리가 막 설왕설래 했었는데 경마는 당분간은 그냥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뭐 저기 한건 아니지만은 경마는 당분간 진행이 되는 것 같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기분 좋게 상한가 때린 거 이제 잊어먹고 자, 이제 토요 경마 또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과천 부산인데요. 자, 과천 경마는 2경주, 5경주, 8경주. 자, 요 승부처 2경주, 5경주, 8경주 가져가고 부산 경마는 2경주, 3경주, 6경주입니다. 그중에 또 우리 상한가 한 사발 갖다 때려줄 메인 승부가 과천 5경주와 8경주고요. 부산은 3경주와 6경주를 메인으로 가지고 간다. 이렇게 예고를 드립니다. 조철이 약속을 드린 이 승부처 멋진 배당으로 완짱완짱 갖다 꽂으면서 여러분들께 또 오늘 기분 좋은 선물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월 10일 토요 경마 예상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상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 지금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아래 손가락 있는 거 하나씩 꼭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상에 들어갑니다. 4월 10일 토요 경마 과천 2경주 승부처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 자 연령 오픈으로 펼쳐지는 2경주 자, 이번 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는요, 눈딱 감고 또 어렵게 갈거 없죠, 승부처. 쉽게 쉽게 가는 거는 쉽게 가는 겁니다. 자, 이번 2경주는요,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예측권 5장만. 따박따박 단통으로 때려 먹으면 또 맛대가리가, 맛이 있다. 뭐 이거저거 달고 가면은 맛대가리가 없지만, 오리지널 단통으로 또두놈 땡땡으로 갖다 때리고 들어가면 짭짤하지 않습니까? 예측권 5장. 자, 종칠 때까지 3박 4일 뛰어도 두놈 땡땡이다. 자, 요건 과천 2경주 두놈 땡땡. 대가리가 하나 서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안쪽 게이트. 1번마 PK로드부터 13번마 동진체방까지 총 13마리가 출주를 한 2경주입니다. 자, 그 중에 대가리 팔리는 마필은 자, 외곽에 13번마 이 동진체방이죠. 동진체방. 데뷔전에서 박태종 기수가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슬금슬금슬금 갈고 넘어와가지고 대가리 갖다 꽂았습니다. 자, 2착을 했던 다시 두 손이라는 마필을 거리차를 벌리면서, 자, 13번마 동진체강. 자, 다시 한번 끝번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은, 뭐, 박태종 기수. 0.5 부담이 약간 늘긴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순말 3세짜리. 자, 그렇다면은, 13번마 동진체강에 붙여갖고 먹을 한 놈. 꼬랑지, 오리지널 단통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에다 기수의 1번마 PK로드부터 해가지고요. 안토니오 기수의 2번마 코리아 기적. 그 다음에 직전 경주 3착했던 5번 금화 매저스티. 꾸역꾸역 올라왔던 7번마 이무기. 기습 선행 가서 꽂아버릴 수 있는 8번마 거센 돌풍. 직전에 최범현 기수가 약간의 승부기가 없게 뛰었던 9번 초인 스파이크. 자, 요런 마필들 6마리가 아마 현장에서 요놈저놈이 좀 팔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 경주는 이게 뭐한 대끼리 배당도 어양부양 좀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꼬랑지가 뭐가 이렇게 하나가 확실하게 팔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1번마 PK로드가 인코스 이점이 있어서 조금 더 팔릴지
아니면 직전경주 생범위에서 이제 안토니오 기수로 바꾸는 2번 마 코리아 기적이 대길이로 갈지, 직전에 동진 최강에 이어서 3착을 차지를 한 5번 마 금화 매저스티가 또 대길이로 갈지, 요 셋 중에 하나가 대길이로 갈 공산이 크고요. 앞전에 갖다 붙일 8번 거센돌풍이나 9번 초인 스파이크. 자, 요 정도 마필들 안에서 결정이 날것 같은데. 자, 이 10번 마, 13번 마 동진 최강. 자, 요 놈은 왔고. 자, 이 동진 최강에 붙여서 오리지널 단통입니다. 자, 이 1200, 이경주. 자, 요번 경주는 오리지널 단통으로 갖다 때려 먹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조철에 딸라박스도 있고, 찍어 먹기도 있고, 가끔 가다가는 이렇게 두놈 땡땡. 꼭 어려운 경주, 꼭 배당이 나오는 경주만 먹는 게 승부처가 아니라는 거죠. 조철의 승부처는 무조건 한 구라 찍어 먹는 경주가 승부처입니다. 배당에 관계없이. 뭐, 배당이 나오는 경주는 배당을 노려야 될 것이고, 인기마 경주는 압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가가 여러분들한테 허구한 날 배당만 노려도 그거는 안 되는 거고, 허구한 날 빨갱이만 노려도 안 되는 거고, 그죠? 자, 이번 경주는 두놈 땡땡, 오리지널 단통, 예측권 5장만 때려가지고, 자, 오늘 토요경마 자금을 만드는 그런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경주, 두놈 땡땡, 메이드 단통, 시원하게 한방 단통으로 지져 먹고 갈 테니까,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경주, 이제 오늘 과천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오경주. 자,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35까지 펼쳐지는, 자, 과천 오경주 메인 승부. 자, 최대 승부처 예측권 20장. 한 배 타고, 여러분들하고. 자, 이번 경주 9마리 단초란 출주인데요. 국산 5군의 1200. 자, 1번 마 터프맨입니다. 데뷔전 포함해서 3연속 입상이죠. 복승률 100%. 자, 정호익 10조, 정호익 마방에 장추열이가 자가용으로 타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1번 마 터프맨. 승군전 맞았죠? 승군전. 근데 뭐, 사실 5군은 벌써 올라갔어야 되는데 상생경마 때문에 6군에 머무르고 있다가, 비로소 직전 경주에 이제 승군을 했습니다. 1번 마 터프맨. 자, 1번 게이트까지 뽑아들었어요.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선입을 갈 수도 있고. 자, 요거 1번 마 터프맨은 왔다. 터프맨은 왔다. 자, 그렇다면 요번 경주 메인 승부. 제가 예측권 20장 한방 때리자 그랬는데요.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자, 이번 경주가 아마 1번 마 터프맨 놓고 한 다섯 구멍 정도 뚫릴 겁니다. 자, 9마리 출주인데, 자, 요 2번 마 탱크삭스. 앞에 가는 말들이 좀 무너지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요 3번 마 드림걸스가 직전 경주 이용호 기수가 아쉬운 3착이었죠. 출발이 괜찮았는데 외곽에 있느라고 선행을 양보를 하고 갔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 1번 마 터프맨을 만약에 제끼고 선행을 깐다면 터프맨은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보내주고 잡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3번 마 드림걸스가 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고. 자, 또 한 마리 선행 맞아 이거. 드림걸즈하고 이 6번 마 폭스파워, 이거 직전 경주에 문세영 기수가 점배당 갖다 부러뜨린 마필이죠. 6번 마 폭스파워가. 문세영 기수가 1번 게이트 뽑아들고 그것도 1200에서 점배당 갖다 팔리고 부러졌던 마필이 바로 6번 마 폭스파워입니다. 자, 이번에 범연이로 바꿔 태어났는데요. 졸지에 그 점배당 팔리던 인기 강대가리가 이제는 인기 순위가 좀 밀렸어요.
자, 6번마 폭스파워. 직접적 경주 요거 생각하면 골 때리는 일이죠. 여기서는 널널하게 대가리 깠습니다. 1200인데 같이. 여기서 1200은 선행을 받았는데도 1번 게이트에서 받았는데도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렇게 경마가 어려운 겁니다. 그때 당시에 비비지도 않았습니다. 자, 다음에 이 7번마 나이나이라는 마필도, 자, 이 마필도 직전 경주에 이여기가, 예, 선행이 밀리면서도 직선에서 끈끈하게 밀어지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일단 이 네 마필이 상대 마필로 팔리고, 이 5번마 골든제이드요. 이게 재검받고 나오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출발이 좀 덜덜대고 나왔는데, 뭐 비록 이 기록은 1분 03초대로 나왔지만은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배당이 나온다면 5번마 골든제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요 마필까지 특히나 김정준이기 때문에 또 배당이 더 나온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경주는 1번마 터프맨을 놓고 딱 때리고 바치기, 요건 두 방입니다.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승부 한번 들어가자.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한 6배에서 8배, 6배에서 8배 정도를 보고, 자,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제대로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는, 자, 그런 경주입니다. 요 조판을 제가 딱 보자마자 보는 순간, 터프맨의 요거는 네가 한 방이다. 짜르르 하고 이 뭐가 좀 오는 게 있잖아요. 너는 메인이야. 요 5경주 조판 딱 보자마자, 아, 요거는 조철 스타일 찍어먹기 한 방이다. 그냥 한 방짜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번 5경주 조철의 찍어먹기 한방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1번마 터프맨 놓고 시원하게 한 구라 찍어 먹을 테니까. 예측권 20장, 5경주. 자,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두 번째이자 마지막 메인이 8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 국산 3군의 1400 핸디캡입니다. 국산 4군의 1400 핸디캡. 자, 이번 경주 레이팅 65까지죠. 레이팅 65까지. 자, 이번 경주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달러 박스를 제가 지금 그려놨는데요. 자, 이번 경주가 경주의 핵심이 대길이로 팔릴 1번마 클리너 해피, 11번마 위즈 모멘트, 안토니오 기수와 송재철 기수가 아마 배당판에 1, 2를 나눠 가질 건데요. 요번 경주 제가 여기다가 지금 달러 박스라고 그려놨습니다. 달러 박스. 그리고 딱한 놈이 걸렸다. 뭐 우리 조철의 팬들께서는 뭘 의미하는지 벌써 다들 아실 거고. 자, 달러 박스 한 마리를 제대로 걸렸는데, 자, 일단 이 8경주를 보면요, 이 클리너 베피가 게이트까지 1번으로 딱 뽑아들었어요. 자, 2연속 대가리 치고 있던 마필이죠. 현정이 타고 안토니오 타고. 야, 이게 요번 경주 또 1번 게이트를 잡았어요. 비록 승군전 맞았지만 덕분에 3.5km 부담도 덜고, 1번 게이트에 선행 가는 마필에 거기에 안토니오까지 탔다.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거고. 자, 이 11번마 위즈 모멘트입니다. 자, 요것도 만만치 않죠. 송재철이하고 이거는 궁합이 잘 맞는 그런 마필입니다. 송재철이하고 3연속 대가리를 때리고,
직전경주에 장산 포에버에 아쉽게 2착인데 4연속으로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자, 1번 클린업 회피냐, 11번 위즈 모멘트냐. 자, 경주거리 1400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마리면은 두놈 땡땡 끝난 거 아니냐. 두놈 땡땡. 자, 요거 두놈 땡땡 끝났으면 조철이 이걸 메인 승부 달라박스라고 얘기를 안 했겠죠. 그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번 8경주는요. 1번 마 클린업 회피, 11번 마 위즈 모멘트. 둘 중에 한 놈이 불안하다. 조철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둘 중에 한 놈이 불안하다.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두 놈이 다 부러지는 그림은 그리질 않습니다. 둘 중에 한 놈이 불안하다. 그래서 이 달러박스 한 놈에 아마 이게 1번, 11번 대끼리가요. 제 생각에는 한 6배, 7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두 배, 세 배짜리 대끼리 안 나올 겁니다. 다른 마필들, 숨어 있는 마필들이 꽤 있거든요. 자, 그래서 둘 중에 한놈 불안하다 그랬죠. 그럼 한 놈은 노리는 대가리급 마필인데, 그놈을 놓고 아나짜리에다가 한 방, 예측권 20장 갖다 쉐리 바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4월 10일 토요일 8경주, 뭐, 말씀 길게 안 드리겠습니다. 조철의 달러박스도 예측권 20장, 1000만 원, 한놈 걸렸으니까, 그냥 돈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제주경마에서 예측권 20장, 예측권 10장, 때려가지고 완짱 완짱 찍어 먹듯이, 과천 8경주, 자신있게 또한방 쉐리 바를 테니까, 오늘 토요경마 요거 8경주 메인 승부 기분 좋게 또 발라 먹고, 내일 일요경마 또 맞이해야죠. 자, 8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2경주, 5경주, 8경주 자, 3개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자, 이제 부산경마가 2경주, 3경주, 6경주입니다. 부산경마 오늘 부산경마도 참 재밌는데, 부산경마는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대부분. 대부분이 달러박스 승부인데, 과천경마는 찍어먹기 승부가 두 개고 달러박스가 한 개였죠. 자, 부산경마는 세 개가 다 달러박스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뒤에 보는데. 자, 먼저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6군 1400 별정 A형 암말 경주로 열리는 부산 2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혼전입니다. 혼전. 혼전인데 뭐 배당판이나 혼전이란 얘기죠. 이거 우리는 혼전이 아니고 우리는 또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가 안 팔리고 덜 팔리고 배당이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2경주 또 재밌는 놈 하나 달러박스 놓고 때리고 들어갈 건데요. 자, 이번 경주는 어떤 놈이 대가리인지도 모르게 배당판에서 혼전 구도로 팔릴 겁니다. 2번마 드림댄서, 3번마 퍼스트초이스, 6번마 패션블레이드, 9번마 호랭이, 9번마 원더플레이드, 14번마 블루오크. 둘, 넷, 여섯, 한 여섯 마리 정도가 아마 엎치락, 뒤치락하고 팔릴 겁니다. 자, 먼저 이 2번마 드림댄서, 동남대, 동남불패 어플리티형에 이어서 3착이었는데, 뽀시기가, 외곽 게이트를 극복을 좀 못하고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인코스로 들어왔고 선행 조지고 나갈 수 있죠.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3번마 퍼스트 초이스. 직전 경주 꾸역꾸역한 그런 걸음이었지만은 끈끈한 걸음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3번마 퍼스트 초이스. 발주가 좀 늦어서 그렇지 이제 경주 적응도 좀 했고, 요, 착차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나오는 마필들인데.
자, 그래서 이 3번마 퍼스트 초이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W 마필이고, 자, 이 6번마 패션 블레이드입니다. 패션 블레이드. 자, 요놈은 직전 경주에 완전히 늦발을 했죠. 고착은 아니지만 덜덜대고 늦게 나와가지고 외곽 뺑뺑 돌고 추입력을 좀 보여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김명신이가 다시 타고 있는데 말머리만 좀 제대로 한다면 대가리까지도 올수 있는 구미죠, 이게. 체격 조건도 좋고 뭐 늦발한 것도 모자라서 외곽 4행까지 하면서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마필인데, 사실 이런 마필들은 발주가 또 불안하죠. 믿어 못 믿어. 거기다가 김명신이 아니라 김병신이라 그러죠. 진짜 이런 애들은 제가 얘를 인신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농담이고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좀 인기마들의 탐호는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죠. 자, 6번마 패션 블레이드. 그런 마필이고, 9번마 호랭입니다. 직전 경주에 늦추입 배당 딸 뻔했죠, 이거. 성실소녀. 박재희 기수. 새신랑. 자, 이 9번마 호랭이. 자, 13번마 원더풀 레이디입니다. 페로비치로 바꿔놓고, 늘어난 경주거리가 반갑죠? 꾸역꾸역 올라오는 마필이고, 이성재에서 페로로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경마장 대세죠, 대세. 13번마 원더풀 레이디. 거기에 직전 경주에 또 끈기 보였던 14번마 블루오크, 김태형 기수의 감량. 이 점이 돋보입니다. 자, 요 정도 마필 안에서 입상권이 결정이 되는데, 자, 이번 부산 2경주는요, 아마 현장에서 배당판에 대끼리가 한 10배 정도 될것 같아요. 10배. 그 정도 나와야 정상입니다. 10배 정도. 이거 뭐, 어떤 구멍이 됐든, 뭐, 3배, 4배, 5배, 뭐, 이러고 나오면 거의 영업입니다. 그런 건 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기본 배당이 분명히 10배 이상은 나올 그럴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거 부산 2경주,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 한 놈, 쌍승시까지 노리고, 요런 거는 달러 박스에 또 주력으로 한방 갖다 꽂아야죠. 다치기라도 손해볼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되는 건 항상 주력 한 방이에요. 그죠? 요거 부산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아 먹을 수 있도록 집중을 해가지고 멋지게 한방또 부산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달러 박스 시원하게 한구라 갈 테니까 부산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이 연타로 이제 부산 3경주와 6경주가 메인인데요. 자,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 자, 이거 부산 3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요것도 제대로 또딱 걸렸습니다. 부산 3경주. 국산 5군의 1200인데요.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한 1번마 미녀봉. 3연속 입상으로 갈 뻔하다가 직전 경주 3착으로 밀렸죠. 12번 게이트 최외곽 게이트가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에 1번 게이트로 들어왔어요. 대가리 팔립니다. 대가리 3경주. 이게 대가리 팔려요. 대가리 팔리는데 다실바 타고 대가리인데 왜 제가 여기다 달러 박스를 그려놨겠습니까? 거기에 역상까지 먹자 그랬습니다. 미녀봉이 인기 1위가 맞냐? 예측권 20장 갖다 때린다. 자, 조철의 배팅 계획. 간단하게 써 있지만은 주절주절주절 길게 쓴 것보다 더 그냥 여러분들이 탁 알고만 계시라고 쓴 겁니다. 조철의 배팅 계획을. 그죠? 여러분들도 우리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이 딱 보면 한눈에 알아보시잖아요. 아, 조철이 새끼가 요번 경주는 어떻게 때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구나.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1번만 미녀봉을 대가리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1번 넣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후회 없이. 저는 요번 삼경주 메인의 미녀봉보다 1번 미녀봉보다 더 세게 좋게 보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고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고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일단은 미녀봉에다가 완짱으로 갖다 치집니다. 달러박스를 쌍벽 대가리 놓고 일단 미녀봉에다가 완짱을 조집니다. 하지만 만약에 1번만 미녀봉이 빵꾸가 났을 때 나올 수 있는 배당 노려 먹어야죠. 자, 이제 1번만 미녀봉이 다실바까지 타고 조건이 딱 좋기 때문에 뭐 1번 게이트에 강대가리로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 여기 숨어있는 마필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 2번마 에이스의 기쁨도 직전 경주 출발이 좀 주춤했어요. 그러면서 서승훈이가 선행을 제대로 받아내질 못했는데 2번 게이트에 들어간 김에 서승훈이가 선행만 갖다 쏘고 나가면 2번마 에이스의 기쁨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요. 자, 5번마 엔젤 윈드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박재희 기수가 초반에 좀 주춤거리면서 아쉬움을 남겼다가 후반에 늦게 뒤집을 올라왔던 마필 5번마 엔젤 윈드 거기 외곽에 직전 경주에 짭짤한 배당을 낼 뻔했던 13번마 톱 럭키죠. 이게 다실바 기수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입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경주가 좀 야리꾸리했어요. 제가 이거 배당 낸거 유연명의 꽃과 구름을 잘 뽑아갖고 갔는데 거기에 이 톱오브더 거리 갖다 붙더라고. 아따 대가리 치진다 그래. 이게 붙었잖아 이게. 그러면서 배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같이 뛰었던 놈들이 지금 같이 붙었어요. 13번 톱 럭키 14번 톱 오브 더 걸. 요번에는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그 외에 마필 또 숨어있는 마필 뭐 6번 썬더 베가스 7번 아침빛 자 요런 마필들도 지금 전개가 꼬였던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호시탐탐 노리고 들어올 아나짜리가 분명히 여기 숨어있다. 1번마 미녀봉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대가리를 까고 들어올 그럴 편성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요. 1번마 미녀봉을 놓고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서는 자 부산 삼경주 메인입니다. 인기 대가리 1번마 미녀봉이 아닌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또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자 부산 삼경주 메인입니다. 상한가 한번 또 가자고요. 1번마 미녀봉이 와도 후착이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쌍벽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또 지져먹으러 가는 부산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산 육경주 부산 마지막 승부처 부산 육경주 메인입니다. 자 혼합 3분 1800 핸디캡 제대로 걸렸어요. 요거 제대로 걸렸습니다. 자 혼합 3분 1800인데 이번 경주는 10마리 단초란 출주지만은 10마리 단초란 출주지만은 요게 먹을 통이 또딱 있습니다. 자, 벤츠 한대 가자. 벤츠 한대 가자. 자, 직전 경주에 우리가 완짱으로 갖다 발라먹었던 반가운 마필이죠. 이 4번마 말리부별 유연명이. 그죠? 자, 이번 경주에 유연명이 나왔고. 같이 뛰면서 아쉬운 3착을 했던 9번마 어플리티형이 또 나왔습니다. 그죠?
얘네 둘이 당연히 또 대가리, 대끼리가 팔립니다. 이게 아리가또 고쟁이 마스라는 얘기지. 아리가또 고쟁이 마스. 대끼리 맞고 너희들이나 많이 사 먹어라. 이거 대끼리 들어오면 조철이 또욕 한번 먹는 겁니다. 4번, 9번, 9번, 4번, 대끼리 맞고. 사실 4번 만리부별은 직전에 조철이 완짱으로 갖다 발라먹긴 했습니다만은 약간의 어부지리성 입상을 했다고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국어에서 먹었지만 운이 좀 좋았다. 이 9번마 어플리티형이라는 마필이 시종일관 전개가 꼬였어요. 뭐 요하니스 말 못하는 요하니스가 요하니스답게 탔던 그런 마필이고, 거기에 이제 3월 20일 판경주에 페로비치 기수가 3착으로 올라왔었던 8번마 로사, 김영관 마방에서 이제 뽀시기로 또 바꿔놨고, 자, 3번마 맨 오브 더 필드라는 마필도 원래는 이게 선행형 마필인데 최근에는 좀 취입형으로 좀 바꿔놓는 것 같아요. 직전 경주에 뭐 2착을 하긴 했지만 1착 했던 마필하고는 대마신 차이가 났었죠.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경주 거리가 조금 유리해 보이고, 2번마 래피드 게임, 자, 안쪽 게이트에서 기습 쑤시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죠. 래피드 게임. 자, 이런 마필들이 그럭저럭 팔리고, 요하니스로 바꿔 태운 6번마 바벨 히트도 직전에 제가 노렸죠. 직전에. 4착으로 가능성을 좀 보였었습니다. 거기에 뭐 백광열이네 10번마 영원 자메이카도 팔리는. 다 팔려요, 다. 10마리인데 8마리가 팔립니다. 10마리인데 8마리가. 이거에 땡큐입니다. 지네들이 팔려봐야 갈아봐야 갑이고. 가도 안 되는 마필은 팔리든지 말든지 우리가 신경 쓸게 없죠. 꺾고 가야죠. 싹 꺾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자, 6경주에는 대끼리 마코인 4번 만리부별, 9번 어플리티 0. 요거 두 놈을 깰.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마지막 부산 메인 승부. 시원하게 완장으로 또 갖다 지져 먹으러 들어갑니다. 자, 6경주 오늘 제주경마 두 번째 상한가 때리러 들어갈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4번 만리부별, 9번 어플리티형, 제가 보여드리면요. 4번 만리부별, 우리가 요 금화카이로스에 한방 찍어 먹었던 경주입니다. 만리부별과 9번 어플리티형 2, 3착이었죠. 우린 금화카이로스의 만리부별 2번, 6번으로 한방 찍어 먹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편성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 그래서 얘네 대끼리 맞건 깰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부산 6경주 또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한 구라 찍어 먹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기대도 해주시고, 예측권 20장 조철하고 한배 타고, 시원하게 한 구라 가자고요. 부산 6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4월 10일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베팅할 조철의 징검다리 베팅 계획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제주 경마가 또 결과가 좋아서 그랬는지 아까 끝나자마자 많은 분들이 또 입금들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분이, 잠깐, 나 이거 지금 봤네. 잠깐만요. 우리 어떤 회원님이 제가 이거 방송하는 중에 토, 일, 10만 원더 보냈어요. 10만 원왜더 보내셨어요?
조철한테 그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거 후원해 주시고 이러면 고마운데요. 조철한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조철이 다또 먹고 살고 그러니까 주시는 거 나한테 고맙게 잘 받겠습니다. 감사하게 잘 받고 우리 유튜브 라이브 할때뭐 후원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이 방송 보시고 내일 함께 하실 분들은 내일 일경주가 몇 시죠? 11시죠? 11시. 좀 일찍 하니까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요 계좌로 입금해 놓으시고 입금자 성함만 제가 조촐한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계좌번호 여기 나와 있는 거둘 중에 하나 또 하시면 되겠고 4월 10일 토요경마 징검다리 예상 모두 마치고요. 방송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10일 토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모두 마치고, 자, 오늘 잠도 푹 자고, 내일 기분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